군산동 동화생입니다. 이제 자습과 자기 뭐예요? 주도. 자기 주도예요. 이게 말은 굉장히 쉽거든요. 맞추기도 쉽고 자기 주도. 근데 뭐가 다를까? 제일 처음에 가장 차이는 뭐가 될까? 이거는 수동적, 시키는 거라는 거.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학습이지만 이게 복습을 중심으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게 숙제를 내게 되면, 숙제를 혼자 하면, 숙제하고 자습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숙제는 시켜서 억지로 하더라, 억지로. 억지로. 그럼 하기 싫어도 억지로. 억지로 강제로 해요, 강제로. 근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수동적이에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해요, 해야 하니까. 해야 하니까 뭐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할 걸 해요. 해야 할 걸 해요. 본인이 해야 할 걸 알아요. 해야 할 걸 찾아서 해요. 이거는 능동적이에요. 능동적. 요거는 뭐라고요? 숙제를 해서. 이거는 남의 진도예요. 남의 진도. 학원이나 이렇게 남의 진도. 남이 시키는 거. 남의 하는 기초, 기본. 이거는 남의 하는 기초. 기초적으로 그냥 혼자 하기 싫어서. 이거는 뭐라고요? 수동적으로 해야 할 걸 하는데, 이거는 자기 한계 내에서 해요.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그러니까 공부는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이거는 뭐라고요? 한계를 돌파하려고 하는 도전을 해요. 굉장히 많이 써요. 한계 돌파를 하려는 도전을. 그러니까 이건 전제가 되는 건 뭐예요? 전제가 되는 건? 자, 생각을 해보면 이 전제가 되는 건 요거는 한계를 자기가 알아요. 통계를 내든지 자신이 지금 이거를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다음 단계를 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방향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한계 안에서 해서 그냥 적당하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성이 없어요. 이거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 뭐 해야 하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 이거 뭐 적당하게 하고 이거 방향성이 없어요. 요거는요, 숙제는 적당하게 하는 거랑 시키는 만큼이에요. 시키는 만큼 극도로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숙제는 뭐라고요? 안 올라가고 그냥 유지. 그냥 현상 유지. 현상 유지도 안 되지. 유지 밑에죠. 바로 밑에. 이거는 적당히 방향성으로 유지를 하죠. 이건 발전하려고 그래요. 발전하려고. 근데 차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네 마인드 차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이 자기 주도에서 이 주도가 뭐냐? 내, 얘, 이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셋 다 내가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이게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해요. 이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해요. 다 똑같아 내가 하는 거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중심이 나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항상 뭐라고요? 동기유발이 돼야 돼요. 동기유발이 필요해. 동기유발 해주세요. 동기유발 해주세요. 동기유발 해주세요. 이거는 꿈이 희미해요. 이거는 꿈이 확실하고. 이거는 그냥 꿈 자체를 한번 묶어요. 꿀 생각 시간도 없고. 이게 숙제할 숙이에요. 숙고할 숙이거든요. 과제는. 통과해서 어떤 걸로 주제에 대한 허물로 연구를 하는 거고. 이제 과제 숙제를, 학원 숙제는 보통 이것만 하고 끝나죠. 근데 본인이 이거는 추가 학습하는 거, 자습하면서 자기 학습으로 추가하는 거, 자기가 보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요거는 뭐냐고요? 계획이라는 게 있다는 거, 계획이라는 게 있고, 단계가 있다는 거. 이 계획을 잘라면 이 가운데 단계에서 뭐가 있어야 돼? 학습 누적 그룹으로 통계를 내서 본인의 능력을 알아야 돼. 학습 누적으로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거기다가 정보도 있어야 돼요. 학습 정보.
왜 그걸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왜 그만큼 해야 되고,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뭐가 서늘고, 뭐가 힘들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몰라요. 이거. 지금 당신이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단계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냥 해갖고 그냥 완성만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단계를 돌파하는 성취 효과, 성취가 누적이 돼가지고 성취하는 기쁨이 누적되는. 이거는 왜 도전을 했으니까, 자기 도전을.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했구나, 이렇게. 끝냈구나. 이거는 안 하면 혼나니까. 아이고, 그 앵신이. 간신히 다 했네. 간신히 다 했네. 그리고 이거는 숙제를 내면 그냥 숙제 내는 것만 대충 하고, 이거는 잘하려고 하고, 요거는 뭐라고요?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고.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점점점점 여기서 일로, 이쪽으로 점점점점 애들이 이동해 나가요. 이렇게 자기 주도가 되면 이 숙제나 과제도 본인이 컨트롤을 하고, 당연히 자습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은 다 조화나 균형을 맞춰서 하죠. 이게 주도가 다 본인이 그래 보든. 근데 이 본인 자기 주도가 이게 거의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자기 주도가 성공되면 거의 다 연고대 서울대 가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있으면 스카이를 가요. 자습만 하면 갠신이 인서울에요. 과외나 이런 거다 플러스 자습해서. 이렇게 자습 능력이 없으면 인서울을 못 해요. 숙제만 하면, 학원 숙제만 하면. 그러니까 인서울 능력하고, 스카이 능력하고, 일반적으로 숙제를 꼬박꼬박 안 배우고 자기가 잘했다, 성실하게 잘 살았다. 나는 그러면 4년제 가지, 직업으로.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자기주도가 뭐냐. 본인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해야 하는 그게 뭘까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수 있는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항상 고민하고 항상 돌파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시간만 꽉 채워서 공부했으면 됐어요. 이거는 양적으로 충족시키면 나 자습 잘했잖아, 이렇게 얘기해. 엄마들이 이 양적으로 충족시켜서 애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점수 안 나와요? 이게 질적으로 변환이 안 돼서. 이게 질적으로 변환시키고 더 집중하고 더 똑같은 시간대에 효과가 더 좋은 게 뭘까? 이렇게 막 시험에 답을 먹고 시험 문제가 뭐 나올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얘는 공부만 해요. 양 많이 해서 공부만 해. 공부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고. 얘는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고. 그래서 얘가 볼때 자습하는 애가 자기 주도하는 애를 보면 왜 이렇게 독해? 왜 이렇게 바빠?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근데 여기에 거의 다 대다수 이들이 뭐 불러요? 여기에 보통은 있고, 일로 넘어가는데, 여기를 못 넘어가. 이걸 넘어가지 않은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나중에 보면, 이게 사는 게 달라져. 이거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뭔가, 뭐, 돈도 모으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는데, 왜난 집을 못 사지?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돌아가지? 이걸 내가 지금 사야 되나? 언제 해야 되나? 이때까지 이걸 모아야 되네? 지금 참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네가 요 자습에서 자기주도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여기 걸쳐 있어.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네가 방학 동안에 지금 22일 동안 얼만큼 하고 뭘 할지 네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변하는 거고, 중3에 변한다? 안 돼. 바빠서 고등학교 하느라고. 근데 중2지, 중2. 중2병 때 아이들이 중2병이라고 하잖아, 그제? 중2 때 이걸 잡기 시작하면 평생을 잡어. 호르몬 변동이 지금 되기 때문에. 중2 때안 잡히면 언제? 군대 가서 철나서 잡혀. 전산동 동아쌤입니다.